안녕하세요. 스팀머스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는 유프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스팀머스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팀머스터를 아주 못합니다. 예, 초보자고, 그래서 초보자끼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들어온 거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저는 초보자고 초보자 수준에 맞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몰라요, 뭐가 뭔지.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곳은 스팀워스터 홈페이지입니다. 혹시 이거 하시다가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제가 친절하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이제 너무너무 한다. 아,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스팀몬스터스 닷컴입니다. 얘기 지금 들어왔고 경기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경기하기 전에 먼저 한번 스타트팩 한번 사볼까요? 아니, 스타트팩이란다. 부스터팩 한번 사볼까요? 부스터팩. 2달러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스터팩이, 아, 진짜 너무 왔다 갔다 하네. 모를 경우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면 돼요. 부스터팩. 스팀몬스터 부스터팩에는 세트 전체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5장의 카드가 들어있어요. 5장의 카드가. 각 팩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희귀한 카드 또는 더 나은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더 많은 팩을 구입하면 강력한 서사시적이고 전설적인 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 살 거거든요. 아, 진짜 너무 끊어버릴까? 지금 내 핸드폰하고 연결돼서 그런 건데, 이거. 자, 다 봤으니까 이제 다시 영어로. 제거 잠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고, 크립토. 저는 크립토에 있거든요. 어디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스팀이세. 여기가 제 사이트예요. 예, 피드. 저한테는 이제 스팀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뭐 있죠. 제 지갑에 보면 제 스팀이 77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제가 살수 있어요. 스팀 파워는 제가 스테이킹 시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돈은 쓸수 없어요. 4달러 정도 있는데 달러를 써도 되겠네. 4달러? 달러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로 한번 해볼까요? 자, 크립토. 그래서 스팀 달러로. 제가 5달러 정도 있잖아요. 2달러밖에 안 되니까. 자, 하나 사는 거죠. 자, 스팀 커넥트는, 제 스팀 계정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이걸로. 아, SB 달러가 지금 1달러로 스테이블이 안된 모양이에요. 아우, 많이 싸졌네. 아우씨. 2.356 SB 달러를 지불해야 되네. 원래 1대1로 1 스팀 달러는 1달러가 돼야 되는데, 아, 요즘에 스팀이 별로 안 좋더. 자, 이제 샀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아까 4달러, 제가 4달러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달러가 없어졌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2.3달러. 맞죠? 없어졌죠. 자동적으로 여기서 이제 빼가는 거죠. 예. 뭐지? 자, 이게 샀어요, 제가. 베타.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좀더 비싸더라고요. 알파 카드는 이미 다 팔렸거든요. 그래서 없고, 이제 베타 카드를 팔고 있는데, 오픈 나오. 5장을 이제 오픈할 겁니다. 볼까요, 바로? 파란색이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뭔지. 이게 스나이프 저격이에요. 온거리 또는 마법 공격을 받은 상대팀의 첫 번째 몬스터를 공격하는 거예요. 스나이퍼. 자, 이게 이제 마나가 3이고, 그 다음에, 이게 생명력이고, 방패는 없고, 공격력이고, 공격 속도.
공격력은 작죠. 네. 자, 이 카드는 같은 또 파란색이네. 네. 파란색이면 어떤 나라지? 그린, 그린인가? 이게? 파이어, 블루인가? 블루라고 해야 되나? 그린이 해야 되나? 블루죠, 블루. 예, 블루 제국이에요. 워터, 물.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좋은 카드 같은데? 세 개짜리? 하나가 아니라? 여기 있다. 방어하는 거예요. 단체 치료. 좋은 거예요. 단체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단체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우리 팀을 치료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방패가 1이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3이에요. 그리고 만화가 3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1이고, 그 다음에 공격력은 없어요. 얘는 공격력은 없고, 그냥 상대 팀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얘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오! 이건 색깔 바뀌었죠? 이게 뭐더라? 레어인가? 레어 카드, 레어 카드. 이게 레어. 그리고 이게 무슨 카드냐면, 저런 게 있었나? 저런 게, 저런 거 처음 봤는데? 내가 조사한 것도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요.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 레어 카드. 좋은 카드예요. 콤몬 카드. 얘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콤몬, 콤몬, 레어 카드. 그 다음에 얘는 레벨 1이에요. 다 레벨 1이에요. 레벨을 어떻게 올린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만화가 6이고 생명력이 5고, 그 다음에 방패가 1이에요. 그 다음에 공격력이 1이고, 속도는 4예요. 속도가 빠르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컴몬 카드예요. 컴몬 카드고, 얘도 컴몬, 컴몬, 레어 카드예요. 컴몬, 레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예. 그 다음 보고, 이건. 얘는 뭐야? 얘도 컴몬 카드예요. 얘 씨, 별로 안 좋다. 얘는 뭔지 한번 볼까요, 얘? 깃발이 있는데? 깃발은 뭐요? 깃발은 공격하는 거예요. 같은 편 몬스터에게 근접 공격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접 공격. 같은 편한테 근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거래요. 얘는 아무것도 없어. 생명력만 6이야. 이런 좀비 같은 놈. 공격력은 2네. 근데 공격력은 있네. 제일 낮잖아요. 공격력은 2니까, 얘가. 별로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이제 안 살 거거든. 이제 배틀 해야지. 배틀. 제가 이제 순위를 많이 올렸어요. 지금 많이 싸웠거든요. 오늘도 한번 랭킹 해보죠. 여기 시즌 엔드가 이제 11일 남았어요. 계속 해야지. 랭킹 올려야지. 이건 프라티스 연습 랭킹. 이제 무작위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하우 투 플레이. 자, 한번 해보죠.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Seeking enemy. 적 찾았다는 거죠. 자, 이제, 모르면, 한글로 번역. 최근 플레이 팀. 배틀을 다음같이 시작한다. 2분 48초. 팀을 만들어. 내가 팀을 만들어야지. Make team. 23 만화를 채우는, 23. 가장 공격력이, 뭐야? 내 카드가 왜 이거밖에 없어? 골드 카드? 만화. 내가 이거밖에 없어? 지금? 아니잖아. 왜? 팀빌러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닌데 왜 이것만 선택이 되는 거지? 둘, 넷, 다섯, 삼, 오, 15밖에 안 되는데 만화가 왜 이를 못하겠는데?
먼저 이걸 선택해. 아, 서머너부터 선택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서머너가 다 레벨이 1밖에 없어, 서머너가. 근데 얘가 뭐냐면, 이건 모르겠고, 얘는 모르겠고, 얘는 하트는 뭐지? 얘도 모르겠어. 방패 1. 마이너스 1? 뭐가 낫지? 다 써먹었는데? 먼저 그냥 이걸 한번 해보지, 뭐. 이거부터 할까? 3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 거. 가장 싸움 잘하는 애를 세워야지. 7. 2, 5. 7이지, 그러면. 7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남 공격하는 애, 공격력 가장 센 애, 공격력이 제일 센 애, 2 스피드, 얘 공격력 세고, 그 다음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 치유 능력 가지고 있는 애, 그래도 없네. 이제 빨리 해야 되겠는데? 우선 뭐 집어넣어야지, 마구잡으로. 공격력이 큰 애들 막 집어넣어. 초과했다. 하자 하자. 어떻게 해? 끝났다. 에이씨, 타임아웃 됐다. 뭐지? 내가 진 거야? 그건 아니잖아. 다시 해야 되나? 이러면? 아니, 나 졌네. 다시 배틀 어게인. 랭크. 아이, 그렇구나. 너, 다른 사람하고 이제 무작위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0이 됐어. 이씨, 이게 다 깎인 거야? 0이 된 거야, 나는 진짜? 아, 이 무서운 벌이구나. 빨리 구해야 되네. 3, 17을 하잔 말이지, 17. 7이고. 난 공격력 강한 애들로. 15? 벌써 15야? 와, 골치 아프네, 진짜. 18이네? 얘는 안 되고. 2밖에 안 되네. 오케이. 됐어. 그럼 어떻게 스타트하는 거야? 배틀? 됐어. 얘 배틀 누르는구나. 얘 누르니까 되네. 빵점이야, 나 진짜? 이러면 빵점 되는 거야, 진짜? 아, 쉬운 게 없구나. 삑삑 하고 럼블 볼 필요 없어. 이것만 두면 돼. 이것만. 누가 이기는지. 내 졌어. 그냥 이거, 이 게임이 단순해요. 팀 선택하고 이것만 누르면 그냥 결과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0이 됐구나.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시간 안에 못하면 내가 빵점이 돼버려? 어이가 없네, 진짜. 24. 이게 제일 세네. 나 공격력 좋으네. 24. 이사, 이사. 오, 이게 제일 좋아, 이사. 그 다음에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나? 스나이프. 썼고, 그 다음에. 16. 얘도 마음에 들어. 그 다음, 2. 2가 없나? 아, 2 있네. 됐어. 이제 배틀 들어가. 이건 이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조합이면?
아, 이거 뭔가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뭐야?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네. 아, 상대방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 있대. 내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선택할 때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편이 아까 나를 3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시간 동안에 다 준비를 못하면 그 사람 점수는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무섭네. 럼블. 자, 그냥 결과 봐. 졌어. 또 졌어. 계속 해야지. 배틀 어게인.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내가 480점 있었는데, 제 시간에 못 들어가서 0점이 됐어요. 아이, 몰랐지. 내가 엄청나게 좀 땄는데, 이게. 0에서 이렇게까지 올렸었는데 또 0이 됐어. 그 게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뭐지? 퀘스트. 다섯 번의 존퇴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고 싶지, 나도. 또 랭크 들어가야 돼? 오긴 했잖아. 상대편을 찾고 있는 거야. 서렌더는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항복. 아, 큰일 날 뻔했네. 15. 15를 맞춰야 돼, 15. 우리 기호대로 하고. 15를 맞춰볼까? 1, 4. 어쩔 수 없네. 가장 낮은 수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배틀 해야지. 4로 할 건데. 아, 가득 채워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 같네, 또. 아, 진짜 무섭다, 얘들. 아무도 못 이기네. 럼블. 결과. 졌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메이크 팀. 이걸로 해볼까? 27점. 공격력 있는 애들로. 꽉 채웠어. 뭐가 뭔지 몰라도 채웠어, 그냥. 에이. 지금 시간에는 잘하는 애들만 들어오는 거야, 지금. 핸드폰으로 할 때는 잘 이겼는데, 아이씨. 오늘 핸드폰이고 뭐고 진짜 못하겠다 이거. 핸드폰이고 뭐고 아이 못할 것 같아요. 핸드폰도 보여줄래 했는데 오늘은 영 이제 힘이 없으니까. 어우,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네. 얘도 나처럼 이제 0점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좀 하지. 들어왔다. 똑같은 애야. 또 졌어. 정말 강하다. 커런트 리워드, 영패, 가장 높은 리그 달성을 기준으로 시즌이 끝날 때마다 수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리그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이건가? 뉴스 정도? 기아의 평점은 기아의 리그를 결정합니다. 싸울 때 비슷한 등급의 다른 사람들과 조화하게 됩니다. 매 시즌 달성한 최고의 리그에 대한 보상을 얻으십시오. 뭐, 그, 청동. 저는 지금 청동이거든요. 은, 금, 다이아몬드, 챔피언. 헐. 브론즈. 100에서 399 레이팅. 400에서 66, 700 정도? 700에서 90, 999 레이팅. 난 지금 몇 등이지? 등수도 없잖아, 지금. 그럼 이게 되면 이제 3 부스터 팩을 받고, 맞죠? 시즌 3 부스터 팩을 받고, 이건 두 개. 팩을 받고, 이건 한 개. 100에서 399.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 받는데. 두 개, 세개 받고. 에픽, 투, 레어 투, 에픽. 레전더리 하나. 이게 일반 카드고, 그 다음에, 레어가 그 다음, 그 다음 에픽, 그 다음에 레전더리. 이렇게 좋은 건데, 이 카드를 준다는 거네. 난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실버 같은 경우는 4개, 5개, 6개. 아, 틀리구나. 7개, 8개, 9개를 받을 수 있고, 시즌 끝나면. 5와, 얘는 다이아몬드는 10개, 13개, 16개를 받아. 그 다음 챔피언은 20개, 25개, 30개.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리그에 열중하는지 알겠네. 뭐, 보상으로 받는 팩이 장난이 아니네. 5개 있달라니까. 꽤 많이 받네. 아, 그렇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다시 한번 해볼까? 나도 랭킹을 올려야지 하나라도 받을 수 있지. 아, 좀 잘해보고 싶은데. 다시 해볼까? 15점. 6점짜리 하고, 15점. 13점. 2점. 배틀 들어가지. 또 상대편을 기다려. 나보다 못한 사람 없는 거야? 처음부터 다 잘하네. 스킬. 또 줬어. 아. 리플레이 한번 해볼까? 뭐 때문에 진 거지? 내 것도 강한데? 2, 1, 3. 뭐 내가 못한 것도 없는데? 레어 카드가 하나 있는데, 나도? 레어 카드, 2개. 근데 왜 내가 진 거지? 얘도 1단계, 다 1단계인데? 1단계. 이게 번개가 있네.
얘는 이파리? 이파리가 뭐지? 레어 이파리? 아, 이게 없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파리가 뭔지를 모르겠네. 중요한 건 얘가 있는 게 이거 공격하는 애. 얘가 뭐더라? 점도둑. 얘가 점도둑인데? 얘가 점도둑? 상대팀의 마지막 몬스터를 공격한다. 첫 번째 위치에 있지 않을 때도 근접 공격을 한다. 아씨. 나는 이것도 있었는데, 이게? 이게 뭐지? 날개가? 비행인데, 근접 공격 능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접 및 옹골이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공격력이 3이었구나, 얘가. 그것 때문에 진 건가? 공격력 때문에? 다음에는 공격력이 제일 높은 애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진짜? 공격력이 제일 높은 애? 배틀 다시 들어가 봐야지. 랭크. 다시 한번 해야지. 공격력이 높은 애로 한번 해봐야 돼. 팀 만들고. 공격력이 큰 애가. 예. 25를 채우는 거다. 25. 그 다음에, 예. 7. 공격력 높은 애들로 하고, 그 다음 치유 능력 가지고 있는 애들 없고, 5, 2, 3만 채워놓으면 돼. 뭐로 할까? 3. 이걸로 하자. 25 딱 채웠고, 배틀 들어간다. 이번엔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아니다. 취소. 잘못 눌렀다. 어, 이건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끝날 뻔했네. 이 카드만 선택을 잘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내가 이기지 않을까? 졌어. 왜 진 거지? 왜 진 거지? 내가? 아. 이게 내 거야. 헬스. 오. 스피드 1. 렌즈 어택 2. 얘가 와, 9구나. 생명력이. 9. 엄청 높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났네.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7. 아, 얘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해볼까? 배틀. 랭크. 쉽지가 않구나, 쉽지가 않아. 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공격력을 높은 애를 딱 세웠어야 되는 건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아, 진짜. 전문가 되기 힘드네. 내가 안 그래도 게임을 잘 못하는데. 팀을 만들고. 그래, 네가 이렇게 공격이 돼야 되고, 22지. 그 다음에, 7 남았지. 5하고 2. 배틀.
그래서 2분 30초를 기다리고 이제 배틀 하는 거죠. 2분 30초까지 기다리고 됐다. 이겼다. 이겼다. 이 조합으로 이겼다. 48, 22. 오케이. 이 조합으로 이겼다. 이 조합으로 이겼어. 이러면, 아니,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맨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100점을 따야 되는, 100점을. 이번 시즌에 11일 남았는데 이 시즌에서 공짜팩 받을 수 있어야 될 건데 계속해서 지금 공짜팩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지금 상대편을 찾고 있는 거고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기다린 시간, 그 인내 시간을 거쳐서 저는 팩을 부스트 팩를 사는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팩 있는데 부스터팩 중에서 이제 베타 알파팩은 다 팔렸거든요. 그걸 사려면 아마 경매에서 사야 될, 아니 경매란다. 시장에서 마켓에서 사야 돼. 마켓. 여기 마켓에서 사야 될 걸요. 지금 이제 베타팩 팔고 있으니까 이제 그밖에 못 사는 거죠. 아. 나하고 붙을 애 없어? 지금. 22점. 아까 100점 이상을 따야지만 제가 그걸 획득할 수 있거든요, 공짜 팩을.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점수를 이제 찾는 거죠. 메이크 팀. 난 이겼던 수로 할 거야. 또 18이지. 나는 제일 건강하네, 예. 가면 9. 이제 9 남았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3 남았다. 3 남았으면 나는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배틀 들어간다. 이번에도 공격력을 앞세운 공격, 나는 공격력이 뛰어난 애들로 했으니까 이기지 않을까. 아까 1번을 선택을 잘해야 돼, 무조건. 1번을 제일 선택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땡크. 기다린 시간이 많다. 네. 스팀몬스터.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그 공짜 팩 있잖아요. 카드. 그걸 받는 거예요. 100점이면 뭐, 저는 이제 브론즈니까 이제 2팩, 3팩, 4팩인가? 최대?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도 팩을 한번 받아보자, 나도. 아저씨 많이 기다리게 하네. 좀 빨리 들어오지. 이 시간이 긴 거예요. 지금 기다린 시간이 내가 봤을 때 아, 실제로 하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구나. 이거 이런 인내를 가지고 열판 하는구나. 뭔데? 졌다. 아, 왜 졌지? 왜 졌지? 난 7이고. 얘는 9였구나. 9고 공격력이 4야. 아, 이러니까 잽이 안 됐지. 9고 4고. 나는 돼지. 이게 뭐지, 돼지가? 충격, 근접 공격 시, 이 돼지? 근접 공격 시 상대를 기절시킴. 그리고 스나이퍼. 옹골이 또는 마법 공격을 받은 상대 팀의 첫 번째 몹스터를 공격. 그러니까 옹골이 또는
마법 공격을 받은 상대팀의 첫 번째 몬스터를 저격하는 거고, 그다음 얘는 없어. 얘는 이 빨간 게 뭐지? 아니, 이 왕관 비슷하게 생긴 별? 이게 있네. 방패. 근접 공격과 옹고리부 공격 피해를 감소한다. 아, 이게 방패고, 얘는 날개가 뭐지? 날개. 근접 공격 능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접 및 옹고리 공격을 회피한다. 아, 회피하는 거네. 방어네, 방어. 다시 하자. 배틀. 탱크에 세울 애가 가장 좋은 애를 한번 골라봐야 될 것 같아. 지금은 뭐 파이어만 고르고 있는데 다른 스플린터에서도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이기가 쉽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두 개씩 익혀나가면 나중에는 뭐 많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이가 카드가 그렇게 좋은 카드가 없다는 거지. 공격력도 빵빵하고, 그 다음에 방패, 수비도 이제 턴턴한 그런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팀을 구성하는지 이제 알아보는 거죠. 좋은 팀을 구성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진짜 기다린 시간이 다구나. 근데 중요한 게 내가 패를 했는데 내가 받은 점수는 깎이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22점에서 패를 했잖아요. 근데 깎이지 않았어. 아,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아, 상대편을 구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한 오늘 한 50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50점? 그래야지 뭐 100점 만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거. 우선 내 카드가 뭐가 있는지부터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 메이크 팀. 봐봐. 이기서. 5, 4. 별로 좋은 거 없다. 6. 별로 좋은 거 없고. 여기서 골라볼까, 그래도. 26을 골라야 돼, 26을. 맨 처음에 4. 아, 질 것 같은데. 아, 이거네. 25. 7을 골라요, 7을. 7을 골라요, 7을. 3 대신 4를 골라요, 3 대신 4를 골라야지. 자, 이래가지고 배틀. 모르겠다, 그냥 랜덤을 했어요, 그냥.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걸 가지고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짜면 안 될까? 만화 딱 집어넣으면 바로 내 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카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 오, 좋네. 9. 진짜 마음에 든다. 9. 똑같네. 럼블. 이겼다. 이거 이 조합이다. 36. 4544. 4544. 아싸. 45점. 배틀 오게. 자, 그래서 퀘스트 디테일 이걸 보면 뭐지? 아누마나 무기 침략당했습니다. 최고의 지구 괴물 팀을 잡고 적군을 격퇴하십시오. 지구 스프린터로 5호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부스트 100 하나를 준다는. 그건 알겠고.
보드 플레이 아까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아까 내가 랭크 뉴 캐스트 취소 한번 다시 해보지. 랭크에 도전하고 메이크 팀하고 20점이야. 아까 이겼던 조합으로 이거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이서 이게 공격력이 뛰어난 애들 많구나. 이게 13? 안 돼. 2점. 2점이 없으니까 4 대신 5. 빼고 8점 44 44 이렇게 해서 배틀 들어가는 거지. 이건 진짜 막 공부하다 보면 자기 머리에 남는 뭐 그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택하는데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막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역량이 쌓여가지고 막 선택하는데 그게 정말 정확한 선택이 돼서 막 적을 이기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젠간 이길 거니까. 확률이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기는 거지. 졌다. 왜 졌지? 9구나. 9? 똑같은데? 왜진 거지? 탱크 9 똑같이. 아, 공격력 2, 3. 그 다음에 4. 공격력도 내가 높아. 3. 공격력이 세네, 얘들. 그 다음에 얘는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달라. 이거. 화살표 2개. 이게 뭐지? 공격하는 건데, 공격한 적 몬스터를 근접 공격할 수 있다. 자기를 공격한 적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이 팀보다 못한 건 뭐냐면,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공격력이. 핵심은 이거하고 이거네. 공격력과 이제 방패.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들어가는 거지. 공격력과 방어력. 이게 둘다 좋아야 되는 거지. 그게 카드 숫자보다 더 좋다는 거지. 카드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공격력과 방어력이 높은 것을 먼저 우선 배치시켜라. 오케이.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배치를 시켜봐야 될것 같아. 뭐 하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하고, 실제로 한번 하면서 하니까, 뭐, 내 몸에, 막, 체험이 된다고 할까? 뭐, 그렇네요, 진짜. 메이크팀, 26점 맞추는 거야. 그러면, 이팀 가지고 또할 거야. 공격력이 제일 세네. 공격력이 제일 세네. 아닌데? 니 아니야, 니 아니야. 이거지. 근데 공격력은 약해. 공격력 세고, 공격력 센 애들로 골라야 돼. 아이씨, 공격력 센 애들 이게밖에 없어. 그 다음에 8점.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중요한 건.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야. 공격력도 많고, 수비력도 강한 애들. 그런 카드를.
자, 결과 이겼다. 이번에 이겼다. 아싸. 랭크 다시 들어가고. 자, 이번에는 얘를 팅거벨. 가장 맷집이 좋은 애가 없네. 아, 여기 있다. 오! 맷집 좋은 애 있다. 그 다음에 공격력 좋은 애 있다. 1밖에 안 남았네. 괜찮아. 이걸로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이걸로 한번 싸워보자. 이게 최선이야, 진짜? 야, 여기에 공격력이 뛰어난 애들 많구나. 또 팅커벨이야? 아, 얘 또. 뭐야? 왜 난 두 개밖에 없어? 오, 웃긴다. 졌다. 질 것 같아. 왜 진 거지? 다시 한번 볼까? 왜 난 두 개밖에 없지? 세 개 아니었나? 왜 진 거지? 왜 난 두 개밖에 없어? 아, 아까 내가 잘못했구나. 똑같아.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카드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랭크. 아, 이러니까 게임 페인이 되겠구나. 진짜 하다 보면. 이래서 게임 페인이 되는구나. 그만두고 싶은데 이게 점수가 이제 안 나오니까 그만둘 수가 없네. 좀만 더 하고, 한 두 판만 더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정신 차리고. 이번이 마지막 판도를 할래요. 아, 지금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판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메이크 팀. 다시 한번 해보자. 23점이야. 스팅커. 가장 좋은 애가 9. 예. 그 다음에 좋은 애가 얘지. 그 다음에 8점이니까 8점. 공격력 좋은 애 8점. 4점. 4짜리가 너 하자. 이래가지고 베트남이 이길 것 같은데. 이번엔 공격력도 그렇고 이번에 이게 좀 또야? 왜 이리 팅커펠을 좋아해 사람들이. 넘블 결과 졌다. 왜 진 거지 이번에? 아 진짜 씨. 왜 진 거야 이건. 공격력이 나보다 하나씩 높네.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 1. 예, 그렇고, 그 다음에 1, 3, 2, 6. 이해를 못하겠네. 왜 저 든 거지, 여기서? 내가? 질 이유가 있나? 왜 진 거지, 여기서? 레어 하나 있고. 나도 레어 하나 있잖아. 탱크 제일 세고. 얘한테 밀린 거야? 얘들은 다 하나씩 다 있네. 공격하는 것들이. 아, 이런 차이인가?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까지 하고, 근데 배틀에서 미션하면 하나도 못 받았네, 지금. 65점. How to play. 이거 보면 나오나? 아, 이거 말고. 뭐 했을 떴는데 브론즈하고 뭐 이런 게 다시 들어오면 뜨나 이게 다시 접속을 하면 게임 안살 건데 이번엔 공짜로 한번 얻어 봐야지. 아, 이겼다. 제가 이제 브론즈거든요. 브론즈 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스트팩을 받기 위해서는 100점이 돼야 되네. 그두 개는 400점, 세개 받으려면 700점까지. 100점, 400점.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냥 뭐 11일 하니까. 대충 한 70점 받으면 3개를 받을 수 있어요. 70점. 하루에 70점씩 받으면. 매일 해야 될것 같아. 70점을. 목표가 생겼군. 그럼 오늘 한번더 해야지. 한 번, 딱한 번만 더 하자. 70점 만들어 놓고 해야지. 내가 새 팩을 받을 수 있거든. 아까 두 번째로 많이 이겼으니까 두 번째 걸로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딱 70점 넘기고 딱 그만두자. 그래야지 새 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700점만 넘기면 새 팩이니까. 700점을 목표로. 어차피 저도 점수는 깎이지 않거든요. 이겼을 때그 점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냥 시즌 끝날 때까지 난 700점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이 기다린 시간이 없었으면 좀더 빨리 했을 것 같은데. 아, 이 시간이 좀 기네. 이 시간이 좀 많이 긴것 같아. 이 시간이. 아, 자, 팀. 이게 좋더라. 15점밖에 안 돼. 15점. 그럼 4, 4, 7. 이거지. 7점. 8점을 채우면 돼, 8점. 그럼 공격력이 좋은 애. 공격력이 좋은 애가 낫지. 그럼 3점만 채우면 돼, 3점. 그러면 3점 채우려면? 그다음에 얘가 낫네. 자, 이래가지고 배틀. 이번 판에 이기면 내가 이제 그만둘 수 있는데. 그만두고 이제 내일 또 다시 할수 있는데. 이 기다린 시간, 웨이팅 하는 시간, 아, 지루하다. 이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 이 시간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살 빠지네, 진짜. 이번엔 좀 마지막 판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됐다. 또 붙네. 그냥 붙은 애들하고 계속 붙으니까 내가 맨날 지는 거 아니야, 지금? 됐다. 얘 잘하네. 얘왜 이런 애들 계속 붙는 거야, 진짜. 나는 이번에 왜 졌지? 7. 나는 뭐, 9. 이건 그렇게 할게 없는데? 그다음에 2, 4, 2, 4. 그다음에 3.
아, 공격력이 뛰어나구나, 이게.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사. 그렇게 나쁜 거, 와, 이 조그만 차이가 해서 결정 난 거야? 아, 나 이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공격력들도 그렇게 나쁜 게 없는데. 아, 이걸 하려면 정말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되겠네. 아, 70점 넘겨야 되니까 한 번만 더 하자, 진짜. 아,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는데. 아,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역시 중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팀 만들고 그냥 플레이인데 별것도 아닌데 미련이 남네. 아, 65점, 70점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느낌? 근데 아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하고 그쪽 편하고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난 것도 없었고, 그럼 이제, 아, 능력 때문에 그런 거야? 몬스터의 능력 때문에? 됐어. 3점짜리 구하는데, 3점짜리. 자, 가자, 배틀. 이번에도 질 것인가? 또 기다려. 아, 잡아 죽겠다, 진짜, 씨. 이겼다. 내가 이길 것 같았어, 이번에. 21점. 21점이니까 86점. 오늘 할 걸 했어. 아, 팩 하나 얻을까, 그냥? 지금까지 했으니까. 100점만 돼도 팩 하나 얻을 수 있거든요. 1달러짜리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해야지. 21점. 아까 했을 때 3, 6, 4, 12, 9점 남았다. 이거지? 9점. 9점 남았고 3점 남았다. 이거지? 3점이면 아무래도 너가 좋지. 배틀. 상대방에 따라서 틀려진 것 같아요. 진짜 고수 만나면 고수일 것도 없잖아. 어차피 그 애도 브론즈고 나도 브론즈인데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네. 배치를 좀 다시 할까? 만화가 높아야지 좋은 건가? 만화까지 봐야 되나, 만화까지? 만화가 높은 게 좋은 건지? 그것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 만화는 보지 않았는데. 만화가 높을수록 좋은가? 진짜 만화가 높을수록 좋은 거야? 한 팩 얻어보겠다고, 진짜. 아, 한 시간 동안 이걸 찍고 있다, 진짜. 역시 수도하는 기본이네. 책을 한 권 다 읽을 것 같아, 이 시간에. 아, 진짜 공부하면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기다린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이 시간만 없더라도 지금 한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한 시간 동안 기껏 해봐야 뭐 10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간을 들이면 점수는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실력이고 뭐고 개판 필요 있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씨, 그런 거 아니야? 시간만 주구장창 들이면 이기는 거 아니야? 황금 카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골드 카드.
상대방이 나를 너무 기다리게 하네. 아, 진짜. 그만 좀 선, 아, 질것 같아. 이렇게 오래 선택하는 거 보니. 그냥 대충 하지. 아씨, 너무 시간 오래 잡네. 뭐 시간 지나면 뭐 내가 이기니까. 너가 처음이야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게 한 사람이. 야, 조금만 더 그럼 내가 30점 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 오케이. 이겼다. 초짠가? 이렇게 선택을 못하게? 이 시간 동안? 너도 처음에 나구나. 나처럼 그렇게 선택을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긴 거네. 에이, 나쁜 새끼. 어, 이겼다. 윤호, 17점. 오케이. 한패 얻었어요. 자, 저는 브론즈 3. 자, 한번 볼까요? 브론즈 3세 축하합니다. 당신은 브론즈 3 타이어로 진급했습니다. 새로운 보상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부서 스펙은 시즌이 끝날 때 수여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0으로 된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해볼까? 0이 된다는 건가? 그러면? 그 말인가? 팀메이크 25점. 25점이면 뭐 내가 항상 이기던 걸로 할 수밖에 없지. 9 공격력 높은 애들로 배치시키는 거죠. 이거 18 6점이 3점. 3점이면 항상 선택은 너지. 배틀 내 점수가 클리어 되는지, 진급했을 때 클리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한팩 얻었어, 한 팩. 한 팩이면 2달러잖아요. 이거 열심히 하면, 어? 돈 버는 거예요. 2달러씩 버는 거잖아요, 지금. 2천원 벌었어, 2천원. 너무 기뻐. 시간당 2천원인데? 시간당? 졌다. 왜 졌지? 니플립. 알아, 깎인다. 아, 이제부터 깎이네. 깎이네, 깎여. 100 이상부터는 깎이네. 무섭구나. 오늘 그만. 한팩 얻었잖아. 한팩 얻었으면 됐지 뭐. 쉽지 않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